빨간도 꽃이요. 어머. 같이 반려.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천생연분이신가 봐요. 천생연분이지. 천생연분 맞아요. 천생연분이요. 천생연분이래? 에이구, 천생연분 무슨 천생연분이야. 칠 거고요. 지금 꽃 분이는 토란대를 어머님이 삶아서 우려 놓으신 거를 꼭 짜고 있습니다. 네. 물에 씻어서. 그리고 네. 이제 저한테는 시금치 데친 것과 쓴바귀 뿌리 데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묻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이 밥에 불 떼서 이제 밥이 시작됐고요. 밥이 다 돼가려네 비지장을 우르르 끓이면 된다고 비지장은 나중에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란대를 넣고 우리는 가재미 찜을 오늘 배워보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양념을 다듬고 있습니다. 가재미 찜을 해. 가재미찜? 어. 네. 어머니한테 배워. 네. 냄비를 찜할 냄비 갖고 오고 그렇게 계속 빙빙 돌아. 양념을 다 찍어. 우와 진짜 맛있다. 다행이야.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 여기다 이제 주세요. 됐어.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냄비 주시고 그러고 네. 가재미찜 양념하고 다 네. 배워서 네. 네가 해봐. 오! 어머니! 네. 제가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제가 어머니 가자미 토란대 줄기 가자미찜 하게 됐어요. 아이고, 제가 맡았어요. 어머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하셨네.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잘하셨나요? 가버리셨어요. 잘하셨어. 제일 맛있게 잘할 수 있게. 아이고 어떻게 지혜로운걸 또 맡았어? 네. 예. 기대된다. 자, 토라, 아니, 어머니 토란대 밑에 깔아. 얼마나 많이 가요? 다 하지 말고 더 해. 더 해요? 그래, 됐다. 그... 이 정도면 됐어. 우와, 이렇게 먼저 일단 토란대를 까는 거구나. 네. 그리고 조금 더 까려든지. 조금 더 까려. 여기, 여기 고기 마시면 이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고기보다. 고기 더 맛있어. 자, 됐다. 그다음에 가재미를 놔. 거기다. 대가리끼리 놓으면 안 되지. 대가리 알았다.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씻고. 양념을 해야지 이제. 양념해서 이제 마늘 넣고요. 네. 자, 마늘. 고춧가루 넣고. 네. 왜 간장이요? 어머니, 직간장이 아니라. 그럼 좀 자작하니 양념이 너, 빼게. 많이 넣어. 자작해야지. 물도 조금 넣어. 물도 조금. 짜 물. 짜. 맞아, 어머니. 물. 됐어. 여기다 넣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토란대를 넉넉히 까셨어요, 냄비에. 네. 왜냐하면 토란대에 생선 국물이 배가지고 진짜 맛있는 건 토란대라면서 토란대를 넉넉히 까시고 그 위에 생선 위에 우리, 저 외간장, 어머니 직간장 말고 외간장하고 파 마늘, 파는 이렇게 어슷어슷 크게 썰었습니다. 파 마늘, 고춧가루, 그 다음에 외간장, 그 다음에 너무 짜니까 물이 조금 더 들어갔죠. 짜니께. 네, 짜니께. 아, 어머니 눈대중이 뭐 칼이시다. 칼. 카리스마 칼. 불을 너무 약하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조금 약하게. 처음 약하게. 약불. 너무 약하게. 나 가서 얹어. 촛불. 가자미 가자. 그래서 중불에 맞춰놓으라고 했어요. 시계 잘 익었으면. 여기로 와. 꽃작다지. 여기로 와. 고추장 이거 어머니 이거 언제 담은 거야? 작년 봄에. 작년 봄이요? 됐어요. 고추장 사고 싶네. 맞다. 먹지 못했네. 짜고 한 병 원래. 짜다. 짜다. 이게 끝마치 감칠맛이 납니다. 이게 되게. 자, 그러면 이제 쓴박이 데친 것을 무칠 차례입니다. 파 좀 넣고. 파 좀 넣고. 됐어. 됐다. 아이고 이쁘다. 마늘 좀 넣고. 됐어요. 고추장 넣고. 식초 조금 넣고. 식초 조금이요. 고마. 새콤달콤. 아, 달콤. 아, 쓴박이는 새콤달콤. 새콤달콤. 예, 주세요, 어머니. 그래, 그래, 그래. 고마. 됐든. 맛있겠네. 네? 맛있겠네. 맛있겠어. 맛있겠어. 진짜 밭에서 직접 캐왔어. 아, 맞다.